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 예산 온라인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맡게 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여 예산과 관련된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번 이야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참여 예산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교육과정에서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참여 예산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유사해 보일지라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 부분의 특징을 특히 강조해서 이번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참여 예산제 일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참여 예산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 예산제를 왜 하게 됐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 그것을 손쉽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참여 예산제 그냥 그게 하게 된 거니까 어느 순간 하게 된 제도야,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면서 시민들이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사례로서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지, 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참여 예산제 맥락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이 바쁜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생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도 왜 참여 예산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동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에 의해서 예산이나 재정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예산이나 재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로 참여 예산을 왜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예산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종의 개념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대상인 예산 혹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국에서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의 맥락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이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혹은 재정과 관련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외국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책을 보면 우리도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도 세금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재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왕조시대의 왕실 재산으로서의 국가의 재정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내에서의 근대 국가의 형태에서 예산이나 재정을 다루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근대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에 의해서, 즉 세금 부담을 통해서 예산과 재정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유사한 재정이나 예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토대를 갖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산과 재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근대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실의 왕실 재정 혹은 왕실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예산이나 재정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시민 모두인 상황에서 우리가 다루는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기껏해야 15세기 정도에서나 서구에서도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소위 왕이 제도 안에 형식적인 지위로 물러서게 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체제가 존재합니다. 그 국가체제에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 매년 결정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당시 이 국무를 담당하는 영국 의회의 의원인 국무위원이 들고 다녔던 가죽 파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죽 파우치에는 내년도 영국 국가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요를 담고 있었다고 하죠.
현대 국가처럼 이렇게 두툼한 예산서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수입은 어느 정도, 지출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잡혀 있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은 얼만큼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었던 가죽 파우치를 우리는 이제 버젯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산이 그렇다면 이제 재정이라는 말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나온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 무역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문제라면 그 결국에는 교육 과정에서 그 물건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항로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해적들이 있었고, 또 육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산적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 과정이 굉장히 회방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담보격으로 돈을 어느 정도 적립해 놓는 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차원에서 보내는 돈이 수입이 되면 이 정도의 이익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정 수준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유보금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일종의 재정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이제 그 단어 역시도 18세기 정도에 성립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근대적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성립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건 고조선, 뭐 조선 왕조 이런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근대 국가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전 시기, 특히 이제 절대 왕조 시기의 예산 재정은 힘을 통해서 뺏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모든 국민들은 사실상 그 국가의 땅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납부를 하는 것은 의무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다른 소유의 땅, 다른 뭐 국가라고 불리는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경작을 하거나 생산활동을 해서 먹고 살았던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들은 사실은 강제적 성격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의 조세 체계는 사실은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에 의해서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재정이 공개되어 있는 제도 절차에 따라서 잘 다루어져야 해라고 하는 방식의 인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나 재정을 다루는 제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예산 과정도요, 예산의 편성은 소위 집행부라고 부르는 정부가 하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 혹은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권한을 한 곳에 주게 되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가 해, 정부가 해. 대신에 그것이 예산 편성이 잘 됐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그 집행이 뭐 그 원리 원칙대로 잘 시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의회가 따지겠어 라고 하는 방식의 이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주어져 있는 절차대로 정부와 국회와 서로 역할을 나눠서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했을 때 특히 법적 개념으로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얼마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대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몇 년도 예산이 그래 라고 하는 연도 기준에 대한 것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일종의 재정 행위들을 구분해서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 간에 서로의 역할 분담이 톱니처럼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1년 단위,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가 이렇게 연관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을 통칭해서 소위 재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재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섞어서 쓰긴 하지만
조금 더 제도상의 예산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안에 1년짜리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이라고 하면 1년짜리 재정 예산 과정이 서로 연결돼서 쭉 진행되는 전체의 이 총체를 우리는 재정이라고 불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의 시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여 재정 방식이 아니고 참여 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1년 단위의 예산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상 재정과 예산은 굉장히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담는 것이고 예산과 다르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리돼서 다루는 것이 현재 법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뭉터기일 수도 있지만 1년짜리 예산 과정으로 놓고 보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한정되는 예산 항목이 존재하고 기금과 같은 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가재정법에는 예산과 기금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라고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산과 기금이 구분돼서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좁게 해석을 하면 기금이 아닌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참여예산제도와 연관이 되면 참여예산의 범위에는 기금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다르고 이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참여예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 전체의 과정과 그 다음에 법상 예산과 기금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참여예산제를 하게 됐는지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가의 총 수입 중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하는 국가의 총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 중에 조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입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총 규모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 조세 비중을 중심으로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1868년부터 1910년도까지 굉장히 평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10년도까지 주요한 현대 국가들, 이를테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전체 1년 국가 수입 중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920년대를 거치고 194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조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데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수입 중에서 조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극히 20세기적인 현상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세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가의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재정 수입이 적으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9세기의 국가의 주요한 역할은 그냥 몇 가지 일, 외교와 관련된 것, 치안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 국가의 일이 되게 많아졌죠.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산업 내에서의 독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가 있으면 소득 보장을 통해 갖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재정 역시도 이것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재원들이 다 조세 수입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국가의 공공성 혹은 공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조세에 의존하는 형태가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의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이 국가의 일, 즉 정부의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쟁과 토론을 낳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되는 이 재정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을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나 내지 이런 것들이 참여나 이런 것들이 더 욕구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재정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게이 참여 예산의 이 재정적 배경을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국가가 조세에 의존하는 형태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들이 예산이나 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의 재정이나 예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국가의 재정 행위, 예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걸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혹은 토론들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참여 예산제가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지금과 같은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재정민주주의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정민주주의 지표는 1년 동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 항목을 제외한 재량껏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의 예산의 비중을 가지고 만들어낸 표입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1962년도에 한 65%다라고 하는 것은 1962년도에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중에서 한65% 정도는 재량껏 편성할 수 있었던 예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 20% 이하로 뚝 떨어지죠. 특히 2010년 전후로 해서 이 의무 지출 비중이 확 늘어나고 재량 지출을 할수 있는 예산 규모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고요. 그 세계 금융위기가 재정 위기로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정부의 재정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구체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참여 예산제가 확산된 맥락들을 보면은요, 2000년 이후에 확산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 예산 제도 자체는 1989년도에 시작이 된 제도이지만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게 굉장히 더디다가 2000년대 이후, 더 구체적으로는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대가 되게 된 배경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재정 문제, 그러니까 즉 재정의 융통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여 예산제가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참여 예산제를 설명해 줄수 있는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현재의 참여 예산제는 유럽이나 북미처럼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내진 남미처럼 상대적으로 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현재의 참여 예산제는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통틀어서 거의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국가들의 어떤 역사나 내진 맥락 혹은 법제도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그 재정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나라든 간에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 재정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늘려서 가용 재원을 늘리는 방식도 기존에 지출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지출 구조를 개혁해서 지출 구조의 여력을 만드는 것도 두 개 다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요. 실제 여러 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 예산제 제도의 다양성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참여 예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면 가운데 있는 뉴욕시의 경우에는 사업을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맨 그 편에 있는 그 오토바이, 조그마한 자동차 같은 게 보이는 그림, 저 그림은 이제 파리시인데 파리시의 경우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굉장히 크게 보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라고 하는 것도 이 참여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 각 국가에 맞는 방식대로 참여 예산제를 변형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특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의무화된 건데요. 당시에 이 지방재정법이 의무화된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하는 그 맥락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을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참여 예산이라는 방식이 의무화되었고요. 실제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정 제안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참여 예산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통제 장치로서 도입되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바라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법자의 취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OECD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여 예산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참여 예산을 참여하는 시민의 관점이 아니고 이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정부들은 참여 예산제가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 재정의 투명성이니 혹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측의 목표는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참여 예산제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청의 예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 교육 관계자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여진다면 이 참여 예산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운영 과정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 측의 필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 예산제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시민들이 일방으로 원하는 제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시민들 혹은 지역사회의 필요라고 하는 것과 이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혹은 교육당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호응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참여 예산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살아있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으로 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배경과 목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